안녕하세요. 온양양 클래스의 온양양입니다. 오늘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벡터화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해볼 이미지는 34번 온양양 수플레 레이어드 스티커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미지를 펜툴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미지 추적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을 거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란후라이를 사용을 할 거라서 계란후라이 이미지만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사용을 할 거라면 이렇게 이미지를 최소한으로 작게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면은 이 이미지 추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때 굉장히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만 따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미지 추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란후라이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을 비교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두 개로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 계란후라이가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창이 굉장히 많죠?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툴박스들인데, 그래서 약간 화면이 좀 좁아진 느낌이 있어도 지금 오늘은 이 이미지 추적을 배우는 게 목표니까,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이미지 추적이라는 저 툴박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메뉴바가 있거든요. 이 위에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툴박스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켜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색상 안내를 한번 꺼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색상 안내가 있었는데 사라지게 되죠. 자, 다시 윈도우에 가서 색상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색상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일단은 사용을 안할 거니까 이것도 해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추적이라는 툴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툴박스가 보이죠. 이미지 추적이라는 툴박스가 없다면 이렇게 이미지 툴박스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지 추적이라는 툴박스를 열지 않고 그냥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도 이 위에 이렇게 이미지 추적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메뉴바가 뜹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단 조절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지금 이 이미지 추적 툴박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설정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물론 저도 이 툴박스를 전부 다 사용은 하지 않고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절할 게 없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하기도 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미지 추적이라는 기능을 배워볼 거니까 이미지 추적 툴박스를 보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 내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고요. 자, 우선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 미리 보기를 눌러주면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라인으로만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라인으로 색깔이 사라지고 라인으로만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사전 설정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초기값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충실도가 높은 사진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자, 충실도가 높은 사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돼요. 근데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한
명암 같은 게 생기게 되죠.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융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투명한 라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원도 보면은 이 외곽선에 연한 색깔, 연두 색깔이 생기죠. 자, 이게 충실도가 높은 이미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미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둘게요.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하나씩 다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원래 이미지 가져오고요. 자, 이것도 역시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전 설정을 충실도가 낮은 사진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충실도가 낮은 사진입니다. 자, 아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약간 투명도가 많은 이 잔선들이 이게 좀 적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적죠. 자, 이런 식으로 충실도가 높은 사진, 충실도가 낮은 사진 이렇게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대지가 좀 좁으니까 대지를 좀 넓혀 줄게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드가 많아 가지고. 자, 이제 사전 설정 미리 보기 클릭을 해 주시고 초계값 말고 이번엔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이제 세 가지 색상으로 이 이미지를 벡터화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그림자도 원래 약간 연노랑 색깔이에요. 연노랑 색깔이죠. 근데 지금 세 가지 색깔로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은 노랑 색깔로 변해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 색깔이었는데 지금 노랑 색깔로 통일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색깔로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색깔 세 가지 색깔이었고요. 자, 이제 또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미리 보기를 설정해 주시고, 모드도 6가지 색상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색깔이 좀 다양해졌죠? 원래 그림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색깔로 할 때는 그림자가 없죠. 그리고 그림자도 제가 원래 그림을 그렸던 그림자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계란에 그림자도 들어가지게 되죠. 하지만 역시 여기도 파슬리 색깔은 설정이 안 됩니다. 초록 색깔로 파슬리 했었는데 그 파슬리가 색깔이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도 그 처음보다는 라인이 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자,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복사해서. 자, 요것도 미리 보기 클릭을 해주시고, 초기값을 16가지 색상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좀 뭔가 좀 다양한 색깔이 구현되고 있어요. 연두 색깔도 구현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림자도 구현되고 있고, 노랑 색깔, 계란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 자체 그림자도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초록 부분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라인이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16가지 색깔도 구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거 원본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이게 원본이고요. 계란만 엄청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이름이랑 칸을 쳐줬어요. 자, 이제 좀 구별하기 쉽죠? 이게 높은 사진, 낮은 사진. 그리고 세 가지 색상, 여섯 가지 색상, 그리고 16가지 색상.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이제 초기값 설정에서 다시 설정해 볼게요. 이제 회색 음영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회색 음영이에요. 자,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그림자도 구현이 되고 이 노른자도 구현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색깔 없이 회색 톤으로만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색 음영. 자, 그 다음에 흑백 로고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 클릭해주시고 그다음 사전 설정에 가서 흑백 로고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흑백 로고고요. 자, 그다음 스케치 아트 미리 보기 설정해주고 초기 값을 스케치 아트로 변경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윤곽도 미리 보기 설정. 윤곽. 자, 지금 보면은 이 흑백 로고랑 스케치 아트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윤곽은 이제 이 외곽선을 이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태가 되었고요. 다음 라인 아트 미리 보기 초기 값을 라인 아트. 이 라인 아트도 역시 이 이미지를 라인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을 좀 얇게 제작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 도면을 하고 정리할게요. 기술 도면. 자, 기술 도면을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모드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고급 스킬을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을 눌러줄게요. 저는 이제 고급 모드를 켜놔서 이렇게 메뉴 툴이 보이는데 이 화살표 있죠? 이렇게 저처럼 길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 고급에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쭈루루루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조금씩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미리 보기를 설정을 하고 이걸 조절을 해주셔야 이게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넓게 되면은 이 진행 변경되는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변형하고 싶은 부분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패스 고급을 눌러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제작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모퉁이 같은 것도 적게 많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 노이즈 이런 거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노이즈를 많이 높였거든요. 이걸 낮추게 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높여줄게요. 높여주면은 이렇게 라인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고급에 들어가서 우리가 패스와 모퉁이, 노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 때까지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에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저 그림이 어떻게 변형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마음대로 퍼센테이지를 지정할 수 없고 미리 보기를 설정을 해놓고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 때까지 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통 충실도가 높은 사진은 이 효과를 많이 주지 않아요.
충실도가 낮은 사진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일단 모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이동을 해보면서 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항상 미리 보기를 설정을 해놓고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의 효과를 얻었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확장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우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설명이 추적 오브젝트를 패스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뜨거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이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이 마지막에 확장이라는 아이콘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확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라인이 들어가죠? 이렇게. 아까 전에는 이런 라인이 없었어요. 이 위에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이 라인이 그냥 이 사진 이미지, 이 외곽선에만 이 라인이 있었는데, 확장을 누르고 나니까, 이렇게 빨강 색깔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패스툴이 생깁니다. 패스툴이라고 하면은 요 점들, 요 고정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라인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가 벡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색깔로만 표현을 한이 이미지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고, 조금씩 모퉁이와 패스, 그리고 노이즈를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구현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세 가지 색깔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패스가 43개, 색깔은 3개, 고정점은 677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확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과 다르게 조금 이 빨간 라인이 정리된 느낌이죠. 왜냐면 아까는 막 그림자랑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주려고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거는 세 가지 색깔로만 구현이 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죠? 정말 있어야 될 최소한의 라인만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색깔. 이거는 색깔이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그 구현되는 패스 점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게 좀 고화질로 구현을 하려면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조절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패스툴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변환하고 싶은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이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확장을 눌러볼게요. 자, 요것도 이렇게 확장을 누르면 다양하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림자까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패스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직접 패스툴로 이 게란후라이를 그리는 게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고급도 한번 봐줘야 되고, 모퉁이도 설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노이즈 같은 것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 때까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패스툴로 색깔 입혀주고, 그림자 넣어주고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이것도 확장을 눌러서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볼게요. 자, 요렇게 이미지가 벡터화가 되었죠. 벡터화가 됐다는 게이 이미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고정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많이 늘려도 상관이 없고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라인 아트나 윤곽 그리고 스케치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점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11개, 색상 2개, 고정점 250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미리 보기를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패스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도 없고 색깔도 2개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패스툴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패스 변환해 볼게요. 확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심플하죠? 정말 이 라인에 필요한 이 패스점만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이제 회색으로 변경한 건데, 회색으로 변형을 했어도 굉장히 많은 이런 점들이 보여요. 그냥 멀리서 봐도 이 점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많이 보이죠? 우리는 이거를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노이즈랑 모퉁이, 그리고 패스를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인이 정리가 되었다 하면은 역시 이번에도 확장을 눌러서 패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것도 그냥 원형 하나만 있었으면 될걸 여러 가지 라인이 겹치게 됩니다. 라인이 많이 겹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될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이렇게 간략화된 이미지를 할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봤습니다. 벡터화를 시켜봤는데, 제가 가장 괜찮은 이미지인 것 같은 거는, 이 16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6가지 색깔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미지를 제작을 하는데, 그 이미지가 6가지 이하로 제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좀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16가지 색깔로 구현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16가지 색깔, 이 계란후라이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새로운 화면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 벡터화가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추적을 사용을 하고 나서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야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줘요. 자, 우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든 영역이 다 선택이 됩니다. 지금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그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룹 안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왼쪽 상단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계란후라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미지들이 약간 흐릿하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란후라이 이미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란후라이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우선 필요가 없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지금 여기가 다른 이미지가 있었던 건데, 지금 제가 커팅을 대충 해와가지고 이 이미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이 이미지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를 하는가? 이거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delete, delete. 아까 전에 이렇게 이 사각형 빨강 색깔 라인도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나니까 그 사각형 라인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이 빨강 색깔, 요 라인이 잡혀서 사각형이 잡히는 거고, 아까 전체적으로 이 외곽선에 있던 빨강 색깔 라인이 사라져요. 비교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이 원래 거를 이대로 두고요.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외곽선 라인이 이렇게 외곽에 있었는데 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삭제.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필요한 이미지는 제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지금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미지는 없애고 싶으니까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그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해제해 줍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면 그룹 풀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영역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씩만 선택이 되죠. 자, 다음 우리가 필요 없는 요 부분. 요 부분을 화이트 컬러로 계란 흰자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패스파인더 가져올게요. 자, 패스파인더 창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윈도우에 가셔서 패스파인더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윈도우에서 찾기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단축키도 있어요. Shift, Ctrl, F9를 눌러주시면 패스파인더 창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패스파인더 창을 열어주시고, 이 오브젝트들이 다 따로따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기로 합쳐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계란 흰자로 만들고 싶으니까, 계란 흰자도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계란 흰자도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 합치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색깔로 합쳐져요. 흰 색깔이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 오브젝트 색깔이거나. 그러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오브젝트들이 사라집니다. 없어졌죠? 근데 여기가 약간 울퉁불퉁한 걸 이제 없애고 싶어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라인을 정리하고 싶을 때 우리는 펜툴에 가서 고정점 삭제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내가 이 라인을 하나씩 삭제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좀 라인을 삭제를 해주고, 조금 더 삭제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 라인을 좀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라인을 곡선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검정 라인을 좀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깔끔한 곡선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이 부분 좀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계란 노른자의 그림자 부분이어가지고, 그림자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딱히 수정할 곳은 없는데, 이 외곽선에 이렇게 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이 연한 회색은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여기도 선택해주시고, 딜리트. 여기도 선택해주시고, 딜리트. 자, 요런 식으로 필요 없는 요런 점들 제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계란 그림자니까 이렇게 두고요.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톤이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이거는 이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고, 딜리트, 딜리트.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자, 그다음 이 안쪽은 계란의 그 그림자를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란을 벡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미지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원래 계란 이미지는 이렇게 생겨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벡터화 작업을 한 이미지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놓고 비교만 했는데도 이게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좀 화질이 좀 깨끗해 보이고, 이거 좀 약간 찌글찌글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해보니까 요 정도? 이 정도면 그냥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벡터화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화를 하는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대지를 좀더 확대를 해주시고, 이두 개의 이미지를 복사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모두 선택을 했을 때, 이거는 빨강 색깔 라인만 생기고요. 이거는 이 이미지 자체가 빨강빨강빨강 이런 라인이 고정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이미지를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해 볼게요. 이 정도. 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이제 픽셀 도트 같이 막 찌글찌글한 게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약간 선명하지 않은 느낌? 요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자, 이 위에 걸 보면은 이 계란 후라이는 좀 라인이 깔끔하죠? 이두 개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깨집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화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제 뭐 프린트를 해서 어딘가에 붙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벡터화가 된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야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미지 추적 기능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고, 저는 이미지 추적 기능은 정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뭐 정말 간단하다든지, 그리고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작을 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AI의 그 기능을 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때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 라인이 깔끔하게 제작이 되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깔끔한 그이 벡터화가 된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이런 이미지 하나 열어놓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조절을 해보면서 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미지 추적 기능을 알려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